그는 왜 요즘 다른 것을 많이 하는가? 부재. 제논 육성을 안 하는 이유. 재미가 없어서다. 메이플이 질렸다. 제논이 이렇게 만들었다. 뭐 사장이 안 좋다는 얘기들이 있고요.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. 이런 것은 사실과 관계가 없습니다. 실질적인 이유는 말이죠. 바야흐로. 2017, 2019년 7월 18일의 이야기입니다. 그 당시 호영이라는 캐릭터가 나와서 제가 현황 200을 했었는데요. 이게 무슨 뜻이냐? 호영이 2019년 7월 18일에 신캐릭이 나와서 제가 250을 찍는 중간에 넘어갈 것 같아서 애매할 것 같아서 이제 패치가 미리 나오죠. 보영처럼. 그래서 뭐냐? 그렇지. 패치 노트라든지 여름 방학 패치를 좀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게 진실된 이유입니다. 많은 오해가 있지만은 네네.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